정수 A에 대하여 A는 정수다. 함수 fx가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보다 크더라. 그럼 자, 요수가 먼저 어떤 수인가 봐. a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는 2분의 1보다는 이상이지. 항상 a가 정수라 있고 2분의 1보다는 이상이야. 그럼 밑이 2분의 1보다 이상이네. 그럼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요게 밑인데 2분의 1보다는 이상인데 요게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요거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 함수는 감소예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자, 그럼 요 감소함수에서 요게 y축에 대해서 모든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더라. 그럼 음의 실수니까 지금 요런 값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요런 값들. 근데 요건 x가 0일 때는 요게 1이 되지, 1. 그럼 모든 값이 1보다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지? 요럴 때는 무조건 모든 값이 1보다 커. 그 다음에 요게 1이 돼버리면, 요게 1이 돼버리면 그냥 이건 1인 거예요. 1. 1보다 클 수 없지, 그지? 1은 되면 안 되고. a제곱 4a 더하기 2분의 9, 요 놈이 이제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는 요 식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1이 되면서. 그럼 1보다, 0보다 작은 x일 때는 함수가 요렇게 되잖아요. 요런 값을 갖잖아요. 이렇게. 요런 값을 갖기 때문에 1보다 클 수가 없다. 그지? 그럼 1보다 크다는 것은 a 상황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제 정리하자. 요게 2분의 7이 되네, 그지? 그럼 a제곱 4a 더하기 2분의 7이 0보다 작네.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a제곱 8a 플러스 7이 0보다 작게 돼. 그럼 요렇게 되는, 자, a를 구해보면 인수분해 안 되지,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자. a분은. 마이너스 4 플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2, 7이 14.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작다니까 이거 사이야.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이렇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요게 마이너스 1점 얼마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5점 땡땡. 요게 5, 마이너스 5점 땡땡이에요. 그거를 2를 나눴지. 그 마이너스 2점 땡땡이 돼요. 요수가 마이너스 2점 땡땡. 그 다음 요수는 요게 1점 땡땡이고 마이너스 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2점 땡땡. 요수는 마이너스 1점 땡땡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수가 A가 됩니다. 그럼 요게 지금 어디냐면 요게 마이너스 2가 있고 요게 마이너스 1이시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1점 땡땡 여기까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만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 이제 마이너스 2 집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이제 계산한다. a는 마이너스 2로서 이제 결정이 됐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어넣어 숫자 계산하고, 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값을 계산하시오. 자, 다시 봐. 자, fx는 이게 밑이야, 지금. 그리고 x, 이렇게 되는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그런데 이 함수 fx가 음의 실수에 대해서 fx 값이 다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자, 요 값을 알아보니까 요거는 2분의 1보다는 이상이네. 그지? 그 음수 쪽은 안 가니까 됐고, 2분의 1보다는 이상인데 그게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보다 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음의 실수에 대해서는 요 빨간 부분의 그래프를 보니까 1보다 작은 값만 나타나지. 항상 1보다 커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x가 음의 실수 x에 대해서는 이런 빨간 값을 갖는 거예요. 그 값이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즉
A 상황이 요렇게 되시오 이 말이에요. A 상황. 즉 A 상황이 요렇게 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니까 요렇게 되고. 그럼 자학다니까 사이다, 사이. 그럼 요 사이에 있는 A 값을 구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됐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밑이 결정이 되지. 그때 요 X가 마이너스 1대 2 값을 구하시오. 됐지? 그다음 2번. 상수 K와 1이 아닌, 자, 지수든 로그든 간에 항상 밑을 잘 봐야 돼, 밑을. 밑이 1보다 큰 순지, 1보다 작은 순지를. 상수 K와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이거의 그래프가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요거, 요거라고. 2, 마이너스 2,0과 0,1을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요 위에 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2,0을,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으면 A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요식이 성립하고 0,2도 성립해.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A에 K성 마이너스 1도. A에 K성 마이너스. 자, 이제 뺀다. 어떻게 뺄 거냐면, 요쪽으로 뺄 거예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빼버리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A의 K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식은 요 말이지. A의 K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A의 K성, 이렇게 돼. 그래서 정리하면, A의 K성을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2. 자, 요게 2가 된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아,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 요식에서 우리가 A의 K성을 얻을 수 있지. A의 K성은 3이 되네, 그지? A의 K성은 3이.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요식을 보면 0은 A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A의 K성, 이 말이지. 그래서 A의 K성이 여기 3이네, 3. 요게. 그럼 요거는 A 제곱분의 1이고. 그럼 A 제곱분의 3 빼기 1. 요게 0이다, 이 말이야. 그럼 A 제곱을 곱해버리면 3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돼서 A 제곱이 3이 돼요. 그럼 A 제곱은 구해졌네. A 제곱은 구해졌네. 그 다음에 또 A가 들어있는 식이, 아, 요식. 요식이야. 요 A 제곱이 3이야, 이거. 그럼 요거는 3분의 1이지, 3분의 1. A 제곱이 3이니까 요거는 3분의 1이네. 그럼 0 이퀄 3분의 1 A의 K성 마이너스 1. 그래서 A의 K성은 또 3이 되네. A의 K성은 3. 자, A의 몇 성이 3이냐면 A의 2성이 3이지. 자, 그래서 요 K 값이 또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제곱, K 제곱을 구하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게 되면 정근선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y축으로 2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정근선 이제 y는 3이 정근선이 되겠네. y는 3이 정근선. 요 정근선이 x축이잖아. 근데 위로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 꼴 3이 정근선이다. 자, 정근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라는 거네. 그럼 y가 3일 때, 자, y는 이제 3이다, 3. 그때 이제 x 값을 찾으면 되겠네. 로그 2의 x가 2가 돼서, 자, x는 또 4가 되는 4. 그래서 그 점이 4,3이다. 4,3. 자, 4번. 두 함수 fx, gx가 있어. 자, hx는 fx, gx를 곱했는 거네. 그럼 자, fx, gx를 곱하자. 3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보면 안 돼. 요게 2의 x승 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2분의 3의 x승. 이게 hx인거야. 2분의 3의 x승. 자, 함수 hx를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는 말은 함수 fx는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hx는 요렇게 되지, hx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거 대입해주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
장날이고 밀리면 그럼 걸어오면 더 빠르지. 도인이 또 뭐냐는. 이거는 밑이 똑같이 지금. 밑이 같으니까 요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돼. 밑이 같으니까. 요거끼리 요렇게 돼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서 2, 4, 8 이렇게 돼. 그럼 현재까지 x의 범위는 2보다는 작거나 4보다는 크다. 2보다는 작거나 4보다는 크다. 어? 더하기 뭐가? 마이너스 4분의 맞네. 플러스 요거? 요거? 그래,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요렇게 됐다. 그 다음에 로그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항상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3x 요게 항상 0보다 크고 8-x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요거는 x가 0과 3이니까 x제곱이지. 0보다 작거나 3보다는 커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x는 8보다 작아야 돼. x는 8보다 작아야 돼. 요 범위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거 하고 위에 있는 요 파란식을 연립하는 거다. 그치? 요 빨간 부분은 0보다 작거나 3에서 8이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3에서 8이야. 3에서 8. 이렇게. 자, 그거를 연립하는 거죠. 어? 왜? 자, 0보다 작거나, 이게 0입니다.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3에서 8까지. 3은 여기 있지. 3에서 8까지.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자, 그 안에 있는 자연수 값을 합을 구하라기 때문에 이쪽엔 자연수 없고, 5, 6, 7.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로그 2의 x하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자, 먼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대입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식인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은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길이가 얼마나 뜻이야? 그게 2라는 말이에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되었다는 말은 요 길이가 있어. 그 요 길이도 얼만데? 요 길이도 2가 되는 거야. 그 요쪽, 요런 길이들이 다 2가 된다, 이 말이야. x축으로 그대로 옆으로 2만큼 모든 점들을 옮겨놨기 때문에. 됐지? 2만큼 평행이동했다 에서부터 이제 요거 값을 아는 거야. 그 다음. 먼저 요상, 조건은 요 그림대로 그대로 평행하게 계속 끄가는 거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다 하는 게 또 주어져 있다. 그치?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은 2가 되는 거야. 밑변은. 그럼 요 ABC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밑변은 2가 되지. 밑변은 2가 되는데 넓이가 1이라 했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그게 1이 됐어요. 그럼 이 높이도 1이 되겠네. 그 말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이래지. 요 길이가 2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요 평행이동 관계로부터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됐다는 뜻으로부터 2분의 1 밑변 높이를 했더니 1이 되려면 요 높이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요 차이가 1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줄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 t랄게. 요거를 t다 하면 C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빼면 그게 1이 돼야 돼.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지? AC가요? 아니,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곡선인데 이 곡선 따라가는 넓이 말고 이렇게 되면 삼각형. 그럼 이제 요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요 x 좌표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가 로그 2x니까 로그 2의 t에서 빼기 자, 요 함수는 여기지 로그 2의 t 마이너스 2를 했더니 그게 1이 되도록 하는 t를 찾을 거예요. 됐지? 그럼 로그 2의 t는 1 더하기 로그 2의 t 마이너스 1. 요게 로그 2의 2니까 좌변은 지수가 t가 되고 우변은 두 배의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t는 4가 되는 거죠. t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요점의 x 좌표가 이제 4라는 걸 구했어. 요점의 x 좌표가 4가 되더라. 자, 요거를 구해야 돼. 요게 4야. 4. 자,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삼각형 CDE. 삼각형 CDE. CDE. 아, 왜,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2라고 했다, 그제?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평행하게 가면 요 길이들은 모두가 2가 됩니다. 결국은 요 DE의 길이를 구하라. 요런 문제가 되겠네. 결국은 DE의 길이를 구하라. 자, DE의 길이는, 자, C하고 D는 무슨 관계야? Y 좌표가 똑같을 거야, 그제? C하고 D는 Y 좌표가 똑같아. 그럼 요게 4니까. 요 위에 함수에 집어넣으면 y 좌표 요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지. 요 c의 y 좌표 요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d의 y 좌표도 2가 되겠지. 자, d는 요 밑에 함수야. 밑에 함수. 요 y가 2가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y가 2가 되는. 그리고 요 진수가 4가 되면 되네. 2의 4가 2가 되네. 요게 4가 되려면 x는 6이지. 요 x는 6이 되네. 됐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요 DE 길이만 구하면 끝이잖아. 그럼 이제 6을 여기에서 여기 Y 좌표를 빼는 거예요. 그럼 요 식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6이 되겠네요. 그 밑에 식에다 6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가 돼. 요거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요건 로그 2의 2분의 3이 돼. 그게 이제 이 높이란 말이에요. 높이.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2라고 두면 되지. 높이가 조금 전에 구한 로그 2의 2분의 3이다. 그래서 앞에 약분하면 요게 넓이 됩니다. 여기서는 뭘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하면 요 길이를 문제에서 안 줬지만 평행 이동한 그 관계로부터 요 길이가 2가 되더라. 그거 찾는 게 핵심이에요. 됐고.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했다.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두 함수의 그래프. 그럼 이 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기는가 보자. 이거는 2의 x성을, 2의 x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정근선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x축은 움직여도 모양이 안 바뀌지. 그럼 요렇게 되네.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요 절편 한번 따져볼게. y 절편은 이렇게 x에 0 집어넣고 2의 제곱 빼기니까 3이네. 3.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요 3을 일단 제나요. 요 3을. 그럼 x 절편도 한번 구해보자. y가 0이 되니까 요 넘기면 1은 2의 x 플러스 2승이 되고 2의 0승이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걸로도 마이너스 2야. 요렇게.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앞에 식의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로 그래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죠? 요런 상태로 그래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된 요런 상태의 그래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지금은 안 만나지. 그 만나는 그 경계가 어딘가 생각해봐. 요 그래프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점을 지날 때가 경계네, 그지? 그러다가 2, 4분면으로 딱 들어와서 요점을 지날 때가 또 경계가 되겠네. 더 지나버리면 안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 사이에 있는 A 값일 때 2, 4분면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자, 그래서 결국 어떤 말이냐면 요 빨간 식의 요 그래프가, 요 빨간 그래프가
0,3을 지날 때 A값을 찾고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A값을 찾아서 그 값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에서 만나다. 그래서 0,3을 여기 집어넣어 봐. 3은 로그 3분의 1의 A 이렇게 돼.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으면 0은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이렇게. 자, 요럴 때 A값은 요게 A는 3분의 1의 세제곱이지. 그럼 요때는 A값이 27분의 1이 돼. 그 다음 요럴 때는 요게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되면 0이잖아. 요럴 때 A값은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A값이 27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형태가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빨간 형태가 되면서 2, 4분면에서 그래프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x equal t x equal t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어. 자, 그림 바로 보라. a,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함수 이거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c다. 그림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 상태에서 a, b 길이하고 b, c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 자, 지금 BC 길이는 8이라고 주어져 있지. 요 BC 길이는 주어져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라 하기 때문에 높이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야. 맞지? 밑변을 고로 봐버립니다. 자, 우리가 합성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은 문제상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지? 지수하고 로그가 같은 문제 안에 들어있어. 이럴 때는 항상 뭘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냐면 서로 간에 역함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밑이 같으니까 역함수 형태 될 수 있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두 개가 역함수 형태, 요거를 역함수로 구해보면 되잖아. 구해보면 x는 2의 y승 플러스예요. 그죠? 2의 y승은 x 마이너스예요.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요식이 요식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역함수야. 그 말 역함수 관계 있는 거는 역함수 관계를 안 쓰고는 당연히 문제 안 풀리겠지, 그지? 역함수 관계 있는 거는 다 그렇다 생각합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f하고 g가 만약에 역함수면 요거 두 개를 합승을 해주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지? 합승을 해주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럼 요렇게 해서 알아볼 수도 있죠. 요렇게 직접 구해봐도 되고, 요 y를 요 x에 집어넣어봐. 합성식이네. y를 x에 집어넣어봐. 2x 더하기 1 빼기 하면 여기 2의 x가 돼서 이 전체가 x가 되네. 그제? 그 이 식이 x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 자, 해서 하여튼 간에 역함수라는 거 확인했다. 그제? 아, 이거 두 개는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야. 자, 역함수 관계가 됐기 때문에 y 꼴 x의 대칭이지. 여기 y 꼴 x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y 꼴 x. 여기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그 말은 이 직선과 서로 수직인 관계지.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수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b하고 c가 서로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t일 때 먼저 자 조건이 두 개 있었지. bc의 길이는 8이다는 조건이 하나, 그래서 bc의 이루트 2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ab의 길이가 8이다는 요 조건. 자, 요 조건 쓸 거야 지금부터. 똑같은 x값이야. x가 t에 대해서 요 y값에서 요 y값을 빼게 되면 그게 길이가 되는데 그 길이가 8이 된다는 게 하나 조건. 자, 그 길이 구한다 지금부터. t를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2의 t제곱 플러스 1. 자, 거기서 뺄 거야. t를 요식에 집어넣으면 로그 2의 t 마이너스 1. 했더니 그게 8이다 이 말이야. 위에서 밑에를 빼면 그게 길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2의 t 섬
마이너스 로그 2의 t 마이너스 1. 자, 요 놈이 요게 이항되면서 7이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는 t 값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수하고 로그가 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지. 이거는 푸는 방정식이 아니야, 그제? 자, 요거 y가 0 되는 거 생각해봐. 그럼 x가 얼만데? 요게 1이면 되잖아, 1. 요게 1이 되려면 x는 2가 되면 되지. 요게 2단 말이야. 요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t는 2보다는 큰 값이라는 건 알겠지. t는 2보다는 커. 그럼 2보다 큰 수 중에 그냥 뭐 2 가까이 있으니까 한 3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3을 집으면 요게 8이 되고.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니까 요거는 1이 되니까 7 이렇게 성립하네, 그제? 그래서 요 t가 3이다. 요렇게 구하는 게 쉬워. 이 방정식 자체를 직접 풀 수는 없잖아, 그제? 그래서 이제 t가 3. 아니면 또 4 이렇게 몇 개만 집어넣으면 돼. 그 근처 가. 자, t가 구해졌네. t가 구해지면 점 b의 좌표를 알 수가 있네. 점 b의 좌표. 자, 점 b의 좌표는 t가 3이 되니까 3, 콤마. 자, 요 함수에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네. 여기 3, 콤마 1이. 그럼 요 점의 좌표는 1, 콤마 3이란 말이죠. 요 점의 좌표는 1, 콤마 3이다. 서로 그거니까.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네.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또 요거란 뜻이야. 그게 2루트이다. 이제는 요 직선식을 구할 수 있네. 3,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직선이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서 요까지 건 요 높이가 필요하다. 삼각형 넓이에서.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직선식을 구하면 y-y1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x1 해서 요 직선식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그게 요 직선식이에요.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하면 되잖아. 원점으로부터. 0, 0에서 거리를 구해주면 맞네. 잘 봐라. 그럼 거리를 구해주면 1 더하기 1 0, 0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요게 2루트 2가 되네. 그게 바로 요 길이가 되네. 요 파란 길. 그래서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는 여기 2루트 2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게 조금 전에 구한 2루트 2. 그래서 넓이는 4가 됩니다. 합성함수 GF의 최대 최소 묻는 거네, 그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럼 요거는, 요거를 G에 집어넣을 거단 말이야. 자,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놈을 G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 식 X 대신에 이게 들어가 보면 식이 복잡해진다, 그제?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들어가는 요 식을 T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요거를 t로 치환해줘야 돼. 그럼 이제 gfx 하는 거는 이제 gt가 되지. 자, gt는 log a의 t가 되는 거야. log a의 t. 자, 치환을 하면 치환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잡아줘야 되지. 자, 요 2차식은 아래로 볼록 하면서 대칭축이 2가 되네. 그러면 요 t는 2일 때 역대 값이 t가 가장 작을 때잖아. 그래서 여기 t는 제일 작을 때 값을 알 수가 있어. t는 제일 작을 때 값을. 그래서 t는 최소 값이 이렇게. 자, 2 집어넣자.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그럼 28이니까 28에서 10, 24를 빼면 4가 되네. 그죠? t는 4 이상이야. 이제 최대 최소는 밑이 지금 A인데 A에 대한 말이
0보다 크다만 있지. 그럼 A는 항상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그걸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요 함수는 요렇게 t값이 변함에 따라서 변해갈 거고, A가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요렇게 변해가는 거야. t값이 커짐에 따라서. 근데 t 범위가 어디냐면 4보다 이상이지. 그럼 요 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4보다 이상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 범위 있네요. 뭐라고?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지? 이것도 저 위에 x 범위가 있네. 자, t가 지금 대칭축이 2가 되는데, x가 범위가 있으니까 t 범위는, 자, x가 1이 되면, 요게 지금 2잖아, 2. 근데 범위 1에서 4니까 1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네.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는 요렇게 되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는 제일 작을 때는 2네. 아까 그 2가 4였지. 그 다음에 4일 때 제일 크네. 여기서 4 집어넣자. 4, 4, 16, 그럼 48. 여기 4를 집어넣으면 또 48. 또 4를 집으면 64가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지금 A가 이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A를 모르니까 구분해 줘야 돼. 자, 요럴 때는 요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요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을 때, 또는 A가 1보다 클 때. 자, 요게 지금 1이잖아, 1. 4, 4를 집어넣으면 4, 4, 16, 48, 48, 아, 맞네. 오늘 왜 그러냐면 태희가 늦어가네. 열받아서 그러고. 아니 죄송해요. 진짜 시장 장난이라서 차가 넘는. 이렇게 됐다, 그지? 그럼 이제 4부터 16까지면 증가할 때는 4에서 16이 요게 최소고 요게 최대가 됩니다. 자, 클 때는 요게 4고 요게 16이 되면 4일 때가 최대고 16일 때가 최소가 돼. 근데 지금 요런 경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최소값이 4일 때니까 로그 a의 4가 되지. 최소값이.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이 4가 되니까 a 제곱은 4분의 1, a는 2분의 1이 돼. 그럼 그거는 a가 1보다 큰 경우가 아니지. 요런 경우는 이제 안 맞아져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x가 4일 때 요식에 집어넣는 거야. x가 4일 때 로그 a의 4, x가 4일 때 16. 그 값이 16이 되네. 다시 왜 그러지? 요게 최소값이다. 요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요건 a의 마이너스 2승이 16, 그럼 a의 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1이다. 자, 4분의 1은 A가 1보다 작다 조건에 맞네, 그지? 그래서 A가 4분의 1인 상태예요. 그럼 이제 함수가, GT 요 함수가, 로그 4분의 1에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최대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 값은 4일 때 요 값이 제일 크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요게 4의 마이너스 1승 4의, 이렇게 모를 때는 항상 경우를 나눠준다는 거 생각해. 자, 5번. 자, 이거의 그래프가 함수 로그의 x, 로그의 x. 자, 요게 로그의 x. 요게 로그 2x.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x. 요게 로그 2분의 1x. 요게 로그 2분의 1x. 로그 2랑 로그 2분의 1x는 x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지? 그 다음 요 그래프에서.
자, 요 그래프가 요 빨간 파란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Q고 P고 이렇게 요 만나는 요 점이 P고 요게 Q야. 요 초록색 그래프가 빨간색 파란색과 만나는 그두 점이 여기다. 이때 PQ의 X좌표의 차가 루트 3이야. PQ는 X좌표의 차가 루트 3이야. PQ는 X좌표의 차가 루트 3.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요렇게 봐도 되지만 요 함수는 요거지. 요게 2분의 1 맞지?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게 본다. 그지? 마이너스 로그 2x. 자, P하고 Q의 x좌표의 차가 3이다. 이렇게 해서. x좌표의 차가 3이다. 그럼 어느 하나를 기준 잡자. 요거를 뭐 T라 할까? 그럼 요거는 T 플러스 루트 3이다. 차가 루트 3이다. 있기 때문에. 요점의 x좌표보다는 요점의 x좌표가 루트 3만큼이 더 커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교점이야, 그지? 자, 교점은 똑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먼저 앞에 요 T를 Q 요 교점은 파란 곡선하고 요 연두색 곡선 그거의 교점이니까 요거를 파란식의 T를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2의 t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식에 집어넣어 주면 요 밑에 초록색 식요 초록색 식하고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로그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k 요 식이 성립합니다. 교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p 본다. p는 x좌표가 t 플러스 루트 3이야. 자, 그거를 빨간 식에 집어넣으나 초록색 집어넣으나 그 값이 같은 거야. 교점이니까. 그럼 빨간 식에 집어넣으면 로그 2의 t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자, 그거를 녹색 식에 집어넣어주면 로그 2의 자, x 자리에 t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k 이렇게 돼. 요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올라가면 되네, 그지? 여기. 그럼 이제, 진수끼리 같다를 두 개로 갚을 수 있네. 요건 t분의 1이지. t분의 1은 마이너스 t 플러스 k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요거 이꼴 요거에서 t 플러스 루트 3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k다. 자, 여기서 빼버릴게. 빼버리면, 좌변에서 빼면, t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t분의 1. 왜 빼는데? 이 k 없애려고 빼는 거예요. 그지? k 없애려고. 요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만 나옵니다. 그럼 요게 t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2 루트 3이 여기입니다. 자, 양변에 t를 곱해서 정리하자. t제곱 플러스 2 루트 3 t에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지금 t만 구하면 k 구할 수 있다, 그지? tk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t만 구하면 k 구할 수 있어. 그럼 t는 이 식에서 구해야 돼.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풀마 루트 제곱하면 3 플러스 1 하면 4가 되는 4.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맞지? 그런데 요 t 값이 지금 요게 t 값이야. t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인 게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인 게 하나 있고. 그럼 이건 음수네, 음수, 그지? 음수인데 요 t는 여기 있는 점이잖아, t는. 이 값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이거는 아니겠네. 그래서 요 값이 t가 되는 거지. t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t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제 요식에서 그냥 k 정리하면 돼.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k. 여기서 이제 k 값 찾아. 자, 요건 유리해야 되겠지. 유리하면 분모 4 빼기 3하면 1. 그래서 분자 2 플러스 루트 3. 그럼 루트 3이 없어지면 이항하면 k는 4가 돼.
요거는 교점 두 개를 주고, 그 교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교점의 x좌표의 차가 루트 3이다 해서, 두 점의 좌표를 t t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두고, 교점은 같은 값이니까 t일 때 요 두 함수 값이 같고, t 플러스 루트 3일 때 두 개의 함수 값이 같다. 그래서 그 식 연립입니다. 6번 K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K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 아,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 알파 대 베타가 1대 2다 하는 말은 요거의 두 근은 하나는 알파고 다른 하나는 2알파다 라고 보면 되지. 근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두 근을 알파 2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근이니까 근은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2의 4분의 알파랑 k 알파랑 같고, 그 다음 2의 4분의 2 알파랑 k 2 알파가 같다. 그럼 여기 4분의 알파니까 요거는 2의 2 곱하기 4분의 알파 요거지. 요 식이. 2 곱하기, 그럼 요건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 알파. 요 놈이 k 곱하기 2 알파. 근데 2의 4분 알파가 여기 k 알파야. 요게 k 알파야. 그럼 요거는 4니까 4 곱하기 k 알파가 2 k 알파. 이렇게 되네. 알지. 이 곱하기잖아, 곱하기. 자, 곱하기는 이 말이 아니고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죠. 요거의 제곱, 그지? 지수법칙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이잖아. 그럼 요거의 제곱 요렇게 돼. 다시 쓸게. 응? 써놔놓고 요건 2의 4분 알파의 제곱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2하고 요게 곱해지는 거야. 그게 2k 알파다 이 말이야. 요거 그럼 2의 4분 알파 이게 k 알파지. 요게 k 알파야. k 알파의 제곱이 2k 알파야. 자, k는 1이 아닌 양수니까 됐고, k는 1이 아닌 양수니까 됐고. 자, 알파가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1대 2가 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알파도 역시 0일 수 없지. 자, 0이 아니니까 k 알파는 하나가 약분되네. 자, 그래서 요 k 알파의 값이 2가 됐다. 그럼 k 알파가 2니까 요게 2라는 말이네. k 알파가 2니까. 그럼 2는 2의 1승이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4가 되네. 알파가 4가 되면 k는 또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로그 k 알파. k는 2분의 1이고 알파는 4가 되네. 그럼 요건 2의 마이너스 1승, 요건 2의 2승.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엑스에 대한 방정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엑스가 존재하도록 됐다. 실수 엑스가 존재 근을 갖는다 이 말이지,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엑스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지.
자, 이거는 왼쪽에 밑이 다 2니까 진수끼리 곱하자. 3x 플러스 1, 3 마이너스 x. 자, 오른쪽에는 a. 이 두 개가 같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렇게 정리하면 9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a. 그럼 3x 제곱, 여기 플러스 8x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다.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 말이 아니지, 그지? 그냥 요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뭐가 빠져있어, 지금? 그렇지, 로그니까 3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3 마이너스 x도 이 말이 빠져가 있잖아. 아무 x라 가지면 그건 근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x만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x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이 사이에 실근을 가지면 돼. 실수 x가 존재하는 거는 요 x값을 갖더라도 요 범위 안에서 가져야 돼, 요 범위 안에서. 뭐 말인지 이랬지? 이게 없으면 그냥 이 2차 방정식이 아무 근이나 근을 가지면 돼. 근을 가지면 되는데 x는 요 범위의 x만 유효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근을 갖더라도 요 사이에 있는 근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근만 가지면 되네. 자, 요거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3분의 4가 되네. 대칭축이 3분의 4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게 3분의 4예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 그럼 x축이 있겠지. 일단 x, 이 x축하고 일단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줘야 돼, 일단.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 요게 3분의 4지. 그럼 3은 이쪽 편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쪽 편에 이렇게. 3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 3은 하여튼 이쪽 편에 있어. 오, 이거보다 오른쪽 편.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여기 3이 있으면, 자, 대칭축이 요거 중점이 얼마인가 봐. 요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3분의 8, 요게 딱 중점이네, 그지? 요 수와 요 수의 딱 중간이야, 요 수가.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딱 중앙이 이렇게. 요게 대칭축이네. 자, 그런 상태로 그래프 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예요. 그려질 때 요 사이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지? 일단 만나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요때도 가능하지. 요때도 되는 거야. 요때도 되잖아. 요렇게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3 사이에 근을 안 갖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 요거이시 요 대칭축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요거 요거 중점이 요러니까, 그지? 그러면 요 점을 요렇게 지나도 돼, 안 돼? 안 되지. 이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 이 사이에서는 근을 안 가져. 이거는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근을 가져. 그럼 이 점을 지나도 안 돼, 그지? 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요 3을 이 녹색 그래프가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노랗게는, 저 초록색은 안 되는데 요 파란색들은 다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되고. 이해 되나? 그러면 요렇게, 자, 결국은 이 말이지.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요게 3이 있으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돼야 돼요. 요 점을 지나는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됐지? 요렇게도 되지. 요렇게도. 요것도 여기서 근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다. 그래프가 파랗게 돼야지 빨갛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값이 양수가 돼야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3분의 1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요때 값이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3일 때도 마찬가지지. 3일 때 값이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F3일때 이 값도 0보다 커야 돼. 자, F3이 0이 되어버리면 요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했지. 이걸 등원 여기 붙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만나야 되지. 일단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접하는 것도 됐지. 접할 때도. 접할 때도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근데 이게 안 만나버리면 근이 없잖아. 여기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가 왜 붙고 이쪽은 왜 안 붙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 돼. 지금 대칭축은 따질 필요 없지. 대칭축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뭔데? 이게 근의 분리 푸는 거예요. 근의 분리.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요 식이 이제 fx가 되는 거예요. 요식. 요 식에 대해서 요것이 만족되도록 값을 정하. 8번. 2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fx의 식이 있는데 절대값을 잡아서 다시 아래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요런 그래프. 정수 k에 대해서 정수네 k는 집합 ak를 x들의 집합이다. 그죠? x. 요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gx야. 그죠? 그 다음에 gx가 k, k는 정수로 했다. gx이걸 k가 되는데 또 x는 양수에서만 또 생각을 해야 돼. 조건들이 많이 붙어있지. x는 양수에서만 생각해야 돼. gx가 k가 되는 그게 ak인 거예요. ak 하면 gx 이꼴 k, ak 하면 gx 이꼴 k, 그 다음에 이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 그것들의 집합이 두 개가 돼야 돼. 그것들의 집합이 두 개야 돼. 자, 좀 복잡하다. 자, 본다. 일단 x는 0보다 큰 데서만 생각하라 했어. 0보다 큰 데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0보다 큰 쪽은 이쪽이네.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했어. 0보다 큰 쪽만 생각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또 진수 조건이래. 그치?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gx 더하기 2는 0보다 일단 커야 돼. 즉 g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gx는. 그럼 요 빨간 범위 중에서도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 마이너스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네. 요게 마이너스 2야. 그거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요렇게 되겠지. 이제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파란색에서 보시오. 됐지? 이제 또 뭘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밑이 2인 상태로 gx 플러스 2랑 요 11이랑 비교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gx 플러스 2랑 11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야 돼. 즉 요 gx는 9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 gx는 9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 gx는 아까는 마이너스 2보다 컸지만 이제는 9보다는 또 작거나 돼. 그럼 9니까 어디까지야? 요게 9고 요까지는 요까지.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 부분만 생각하시오 이 말. 오른쪽에 있는 파란 부분만 생각하시오. 이제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돼. 요거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뭐냐면 gx 이꼴 k가 되는 거야. gx 이꼴 k, ak가 되면 그런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예를 들면 봐, a 3이야 a 3. 예를 들어 a 3이야 k가 3이라고 해봐. a 3은 요 gx 이꼴 3이 되는 그런 x 값이야. 그런 x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럼 3은 어디 있어? 요게 아까 5였으니까 3은 요렇게 있지. 3은 요 밑에 요렇게. 3이 요렇게 있으면 요 파란 것만 gx라고 했다. 조건 때문에. 그러면 gx 이꼴 3은 만족하는 x가 두 개가 있지. 그래서 a3은 성립하는 거야. 뭐가? 요 식이. a3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K는 3이 되는 거. 그런 K들을 다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G4라고 해봐. A4. A4는 뭐냐면 GX equal K 즉 4 이 말이죠. 요게 변함에 따라서 요게 변하면 요게 같이 따라 변하는 게 K니까. 그치? 그럼 A, GX가 4, 4는 5보다 역시 밑에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역시 두 개 만나지. 그러면 GX equal 4를 만족하는 X 값도 역시 두 개야. 요 값이 역시 두 개가 돼. 그러면 GX, K가 4도 되는 거야. 아, X, Y equal K하고 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그런 값들은 다 K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지. 여기 G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겠네. 그치? 그 마이너스 1은 되겠네. 마이너스 1은. 그 위에 0도 될 거고 1도 될 거고 2도 될 거고 3도 될 거고 4도 될 거고 5도 되겠네. 5도. 5는 여기가 빠져 있단 말이야. 여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5를 이렇게 꺾게 되면 하나 두 군데서 역시 만나죠. 그래서 교점이 역시 두 개인 거야. 하지만 6은 안 되지. 6은 위로 가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요게 2가 되는 게 아니고 요 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안 되다가 또 어디가 돼? 저 위에 9도 되네, 그지? 9까지. 이렇게. 자, 그런 K 값들이 합을 구하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지고 요만큼만 다 돼줍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K가 뭐고 하는 거, 그거를 직접 K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한번 알아보면 돼. 여기 잘 모를 때는. 요런 식으로 K가 3일 때, K가 4일 때, 요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자, 직선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7 요런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어. 그럼 AB는 구할 수가 있지. AB 구해놓고 가자. 자, 먼저 y 요거는 7, 0, 7이 되네. 그 다음에 x절편은 y가 0이니까 14, 0이 되네. 요거는 14, 0이 되네. 그럼 AB는 구해졌고 그 다음 이 직선이 이 두 개의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비교를 했어.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또 무슨 관계? 서로 평행이동 관계야, 그지? 자, 이 그래프를 x-3하고 요거는 x 대신에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행이동 관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ap는 2큐비더라. ap는 2큐비다. 아,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두 배라고 했어, 그제?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두 배더라. 그래서, 요만큼 길이를, 뭐, 알파라 할게. 그럼 여기서 요만큼 길이는 2알파가 돼. 요 길이가 요 길이 두 배다. 이제 봐. PQ의 길이만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알파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PQ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알파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네.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서 봐라. 뭘 얻을 수 있냐면 자 P점이 어디를 가는가 봐. P점이 자 P점을 이동하면 요 곡선 위에 어떤 점으로 와야 되겠지. 이거 두 개는 서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니까. p점이 이동된 점을 찾아보자. p점이 이동된 점을. 그럼 p를 x축으로 오른쪽으로 2만큼 밑으로 1만큼 옮긴 점이 어딘가를 찾아야 돼. 자, x축으로 2만큼 y축 1만큼 어딘지 몰라 지금. 그지? 그런데 요 직선을 잡아. 직선을.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 직선은 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때리면 그게 어디 와? 당연히 이 직선 위로 와야 돼.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연결하면 x축으로 2 가면 y축으로 1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리면 역시 이 직선 위에 와야 됩니다. 자, 이 점을 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뜻은 요거를 2만큼 요거를 1만큼 이동하면 고점이 요점이 돼야 돼. 곡선 위에 와야 된다. 위에. 이해되나? 그래서 P점이 옮겨진 점이 Q점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고 요게 직각인 상태니까 요 길이는 얼마?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 그치?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더라. 자, 다시 봐, 그러면. 곡선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두 곡선이. 근데 요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야.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돼 있잖아. 자, 이 점을 2만큼, 자, 이 직선만 봐. 이거 곡선부터 생각하지 말고. 2만큼 가서 그럼 1만큼 오면 이렇게 와야 돼. 반드시 여기 와야 돼. 요 길이가 2라면. 근데 이 길이가 2라면 반드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 길이가 2인데 1만큼이 요만큼 1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하든. 만약 이 길이가 2였다면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만큼 1만큼 이동하고 나면 요 점이 이 곡선 위로 와야 돼. 자, 이 점을 2만큼 1만큼 이동할 거야. 그럼 요까지가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1만큼은 이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점으로 가려면 이게 2가 되면 이게 1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이 되려면 반드시 이만큼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요 점을 어디까지만 가느냐면 요 Q점의 요가까지를 요렇게 갔다면 그게 2라고 한다면 1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2면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5가 됐다.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요 길이가 루트 5네. 자, 이제 이 전체 길이는 봐. 2알파 루트 5 알파잖아. 즉, 3알파 더하기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 전체 길이가. 자, 그 길이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그지? 그럼 1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1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요 길이는 루트 요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가 요 길이니까.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네. 요거는 7제곱을 묶어버리면 2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요거는 7루트 5라고 하면 되네. 요게 7제곱 2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게 7루트야. 자, 그래서 요 3알파가 6루트 5가 되니까 알파는 2루트 5가 됩니다. 알파는 2루트 5.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되고 그럼 요 길이는 4루트 5가 되겠네. 요 길이는 4루트 5. 그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요거를 써먹은 거야. 요거를. 그럼 이때 이제 뭘 구하랬냐면 상수 A를 구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네. 그치? 상수 A를 구하셔야 돼. 상수 A는 요 함수의 밑이잖아. 밑. 즉 점 P를 구하든 점 Q를 구하든 저 점을 구해서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A가 구해지겠다. 이제 이 점만 찾으면 돼요. 점만. 자, 우리는 그럼 P점 구할게. P점을 구하든 Q점 아무거나 구하면 되니까. P점은 어떤 점이냐면 요 길이가 4루트 5고 요 길이가 루트 5고 요 길이가 2루트 5니까 요 점 P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을 요게 5루트 2루트 5니까 5대 2로 4번 하는 거예요. 다시 P점은 4대 3으로 0,7과 그 다음 14,0을 P는 요까지는 2알파지 4루트5지 여기서 요까지는 4루트5고 그 다음 요까지는 루트5 2루트5니까 3루트5야 즉 4대 3 요 두 개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버립니다. 그렇지? 그럼 내분하는 점은 7분의 자, X부터 요렇게 하면 56 그 다음 요렇게 하면 0. 자, Y좌표 7분의 21. 요 점이 이제 좌표 P가 됩니다. 그 P를 요 함수에 집어넣고 XY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A값이 구해집니다. P가 옮겨진 점이 Q더라. P를 2만큼 1만큼 이동하면 거기 Q다. 요게 이해가 돼야 돼. 그 부분이 이제 그거를 모르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 잘해라.
2번 이런 것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 2번 같은 거는. 2번은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 자,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에서, 그럼 요거는 로그 2분의 1의 x네. 자, 요만큼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 자, 로그 2분의 1의 x는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요렇게 쓰자, 편하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대칭돼서 접힌 그래프지. 그러면 요거는 y는, 자, x축의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럼 요거는 y는 로그 2의 x, 요런 거죠.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나타나. 색깔도 지금 구분해 놨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빨간 초록이 만난 점이 P, 그 다음 파란 초록이 만난 점이 Q. 두 점 P, Q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P점의 좌표를 X1, Y1, 이 점의 좌표, Q점의 좌표를 X2, Y2. P점이 X1, Y1, Q점이 X2, Y2를 할 때, 자, X1이 2분의 1보다 크나 Y2는 2분의 1보다 작나,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 X1이 2분의 1. 자, 요게 X1이지, 지금. 요게 X1이고, 요쪽이 X2지, 지금. 교점의 X좌표. 그 다음, 요 점이 1이야, 1. Y축과 만나는 점. 자, 1보다는 하여튼 왼쪽에 있는 점이 X1인데, 그 X1이 2분의 1보다 크나, 2분의 1보다 작나, 이거를 찾아내야 돼. 2분의 1보다 큰지, 2분의 1보다 작은지. 자,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잘라라도 그거 찾는 거, 저 다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써먹어야 되니까. 자, 빨간식에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봐. 빨간식에. 빨간식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이 돼버리지. 빨간식에 집어넣으면 1이 돼. 2분의 1을. 그 다음에 2분의 1을 초록색에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을. 초록색, 요게 2분의 1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마이너스 1이지. 초록색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아, 초록색 요거지 참. 다시. 초록색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2분의 3이 되네. 로그 3에 3이 1이잖아. 그럼 이건 1보다 작은 수지. 하여튼 1보다 작은 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0. 이런 수가. 그러면 2분의 1일 때 함수 값은 빨간 값이 이 초록색보다는 더 큰 값이 돼야 돼. 그렇지? 2분의 1 하여튼 X1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찾냐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빨간 함수값이 초록 함수값보다는 커져야 돼. 그 말은 2분의 1은 이쪽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2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2분의 1이 빨간 값이 초록색 값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1이 X1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봐. 그럼 빨간 값이 오히려 초록색 값보다 작아져 버리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빨간 값이 요 초록색 값보다는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은 X, 아, X1이 2분의 1보다 크다 해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Y2. Y2. Y2는 요점의 Y좌표네, 그지? 이 점의 Y좌표가 아, 1보다 작나 1보다 크나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의 y좌표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y좌표는 x2를 집어넣는 값이다, 그지? y좌표는 x2를 집어넣는 값이 y2잖아. 그럼 y2는 로그 2의 x2 이 말이에요. 로그 2의 x2. 이게 y2예요. y2. 자, 일단 이 x2의 값을 대충 한번 알아볼게.
요 X2는 뭐냐면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교점이잖아. 요 X2라는 게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교점이잖아. 그럼 요거 이꼴 파란색이 지금 로그 2의 X야. 이 2자 맞나? 어, 3자가. 2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우리 3자로 계산했는 거 아까 전에. 2로 했네. 아, 3으로 했네. 이게. 로그 3에 4고, 아, 로그 3에 3이고, 아, 요 값이 2인 거 찾아낼 수 있는. 요 X는 그럼 2네, 2. X는 요게 2다, 그지? 1보다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2야. 아, 교점의 좌표가 2네. 그럼 2,1이니까 요 Y2는 1이 돼야 되지, 그지?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요거는 1이 돼야 돼. 여기에 2를 넣으면 성립하네. 2가 근이단 말이야. 그래서 교점은 결국 2,1이 된다. 아, 요 Q점은 2,1이다. 요 Q점의 좌표는 알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잘 봐, 디귿을. Y1하고 X1을 비교하는 거야. Y1하고 X1. 자, 요거는 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 되느냐 하면 X1분의 Y1이 1보다 작고 요거 나눠준 거야, X1. X1분의 Y1이 1보다 작고 다시 X1분의 Y1이 2분의 1보다 크다. 자, 요식 하나 풀고 요식 하나 푸는 거예요. 소연이 자꾸 자지 말고 맨날 자는 민호. X1분의 Y1이 1보다 작고 그럼 요쪽식 X1분의 Y1이 2를 나눠주면 2분의 1보다 크다. 요식이 성립하나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이네. X1분의 Y1이라는 것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나를 묻는 거나 같은 말이지. 위에 있는 이 말이. X1분의 Y1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 자, 우리 이런 문제 우리 기억나나. FB-FA 요 놈이 B-A보다 크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물었어. 우리 수트에서. 자, 이런 걸 물을 때 이렇게 물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양배를 나눠서 B-A분의 FB가 1보다 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A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치? 그 평균 변화율은 X좌표가 A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이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가 1보다 크나 이렇게 하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식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요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무슨 말인데 X1분의 Y1은 원점과 요 교점, 요 점P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요 직선의 기울기. 요 말이 그런 뜻이잖아.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나를 물은 거야. 2분의 1은 이제 바로 눈치챘네. 요게 2,1 아까 구해놨잖아. 요거보다는 크겠지, 요 기울기는. 요거보다는 요 기울기가 더 크겠지. 요거는 이제 성립돼 있어. 자, 1보다 작다를 이제 확인만 하면 이게 참이 되는 거야. 그치? 1보다 작다를 확인만 하면 돼. 1보다 작다를 확인하자. 1보다 작다를 확인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요 초록색 곡선 위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 요 초록색 곡선에 x가 아까 2분의 1을 집어넣었어.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아까 그게 요 값이잖아. 요거 그지?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 3에 2분의 3이잖아. 로그 3에 2분의 3이네. 자, 요게, 요 초록색 위에 있는 점이야. 됐죠? 이제 지우자.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요게 X1, Y1이잖아. 그럼 X1분의 Y1은 요 OP, 요거의 기울기야. OP의 기울기. 자, 그게 요 기울기 2분의 1보다는 컸지. 2분의 1보다는 컸어. 그 다음, 아까 전에 여기에 2분의 1이 요거보다 아까 왼쪽 편에 있었지. 2분의 1이. 2분의 1이 여기 있었어. 그럼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요 곡선, 요 점, P까지 안 간, 그 바로 전의 점.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이은, 요거보다는 OP가 작겠지, 기울기가. 그럼 요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2분의 1분의 요거잖아. X가 2분의 1 갈 때, 요게 Y 좌표잖아. 그니까 요거는 2, 로그 3에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림이, 자, 그림을 내가 다시 해줄게. 자,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게 x1분의 y1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나, 이게 성립되면 디귿은 참인 거예요. 요게 아까 2,1이었잖아. 요점이 2,1이잖아. 그리고 x1분의 y1 하는 건 요 기울기야. 요만큼. op1, 요거 기울기, 요 직선 기울기. 자, 고 직선 기울기가 요거보다는 크다는 건 확실하지. 요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요게 x1이었고, 그거 바로 왼쪽에 2분의 1이 있었잖아. 요게 x1이고, 그 왼쪽에 2분의 1이 있어. 자, 2분의 1 때 이제 요 값 보는 거야, 요 값. p는 요 값이고, 요 초록색, 요 직선보다는 곡선이니까 요 위에 있는 점, 요거를 요렇게 이은 요 기울기를 알아볼 거야. 그 값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고, 2분의 1 분의 요거잖아. 요 기울기는 2분의 1 분의, 아까 전에 그게 로그 3에 2분의 3이었잖아. 됐나? 요 곡선에 x에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로그 3에 2분의 3. 요게 기울기란 말이야. 즉, 2 로그 3에 2분의 3. 자, 요거는 로그 3에 4분의 9가 되지. 요 2는 요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요게 3보다 작지. 3인데 이건 3보다 작은 수잖아. 고만에 온 1보다 작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요 파란 기울기보다는 작고 빨간 기울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게 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디귿은 참이다. 그러네. 그림과 같이 곡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어. 요 곡선이 로그 A, X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있어. 자, X1은 1보다 작고 X2. 자, 요거는 X1, 요거의 X좌표를 X1, 요거의 X좌표를 X2라면 X1은 1보다 작고 요거는 1보다 크다. 즉, 지금 그림과 같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수는 순서대로 등비수일 위로. 그러면 1을 제곱하면 X1, X2를 곱했는 것과 같다. 일단 X1, 2는 요런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절편이 3이다가 하나 나와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다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다. 자, 요거를 X1, Y1 이렇게 되죠. 자, 요 시점이 X2, Y2 이렇게 되죠. 시점이. 그럼 제가 함수가 이렇네. 로그 A의 X1, 요게 지금 Y1이란 말이고, 로그 A의 X2, 요게 Y2 이 말이지. 로그 A의 X2, 요게 Y2 이렇게 돼. 근데, 요 X2는 뭐냐면, 여기서 X2는 X1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그치? X2는 곱해서 1이니까. 그럼 요 식을 로그 A의 X2는 x1 분의 1, x1 분의 1. 즉, 다른 말로 하면, log a의 x1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에서 봐. log a의 x1이 위에서는 y1이라 했고, 밑에서는 log a의 x1이 마이너스 y2라고 이렇게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게 마이너스 y2잖아. 요즘의 좌표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y2야. 요점의 좌표가 y, 아, 다시, 요점의 좌표가 y2고, 요점의 좌표가 y1이야. 근데 그거는 절대 값이 서로 이렇게 같은 거야. 부호가 다르면서. y1과 y2는 서로 부호가 다르. 그 말은 요거 두 개는 같은 길이가 되는 거야. 같은 길이.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를 요렇게 볼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뭐가 돼? 합동이 되어버리겠지, 그지? 이거 두 개는 합동이 삼각형.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이 두 개가 같고, 그럼 세 개의 각이 다 같지. 근데 한 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쪽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합동.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라고 했다. 그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더라. 삼각형 ABC의 넓이가 4. 그럼 넓이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했대고 따로따로 돼야 되고. 근데 이건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 요게 넓이네. 2분의 1 밑변 높이.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 그림, 요거, 요 부분 지울게. 요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지? 요 삼각형이 넓이를 구하는데, 요 삼각형이 넓이는 요거를 밑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위에 삼각형의 높이는 요거. 그 다음 밑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요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이제 높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네. 높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y2가 높이가 되는 거야. 양수니까. y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y1 해야 그게 높이가 되는 거야. 요것도 y2고, 요것도 y2. 물론 y2 대신에 마이너스 y1 해도 같은 말이야. 요게 넓인데, 그 넓이가, 4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넓이가 4다, 이렇게. 그럼 요게 요렇게 되니까 이 y2가 결국은 2가 되네, 그죠? y2.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y좌표가 이제 2가 되는다, y좌표. 됐지? 그럼 요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y좌표. 이제는 요 함수에 y가 2일 때 x 값을 찾아봐. 자, y가 2가 되면 2는 log a의 x 이렇게 돼. 그런 x를 찾으니까 x는 a 제곱이 돼. 아, 요거는 x좌표가 a 제곱이야. 요건 y좌표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는 log a의 x 이렇게 해서. 그럼 이때는 x는 a의 마이너스 2,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거의 x좌표가 a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야. 요거 더하기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요거의 x좌표 더하기 요거의 x좌표는 그 중점이 아까 요거라는 거 했었지. 이것도 합동이니까 아까. 그래서 2분의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을 하면 그 값이 x좌표인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값은 6이 된다는 걸 알고.